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 물론 외부적 환경에도 반응한다. 이 내면의 환경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이거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자, 오늘 지난번 강의 시간에 보신 대로 이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또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우리들의 뭐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그렇죠? 운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발표는 언제 있었냐면 이게 세상에 타임 잡지.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타임 잡지에서 마저도 이거를 표지에다가 대서 특필한 겁니다. 뭐냐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특히 우리 의사들도. 네. 유전자가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환경에 따라서, 내면적,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1990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타임 잡지까지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이렇게 보도한 것은 언제냐 하면 2010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지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신문이 안난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겨요. 만약에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병 생길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을 했다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은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유전자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강력한 선택에 달려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뜻을 선택하라. 긍정적인 뜻.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 내 마음속에 가능하면 뭐예요? 증오, 분노보다는 뭐예요? 사랑의 뜻, 용서. 이걸 내 마음속에 있든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나쁘게 변질돼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거꾸로 바꾸면 다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 뉴 스타트는 그냥 구라에 불과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현대의학에 아주 그냥 지각변동을 일으킨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이게 발표된 지가 뭐 한 이제 11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아직도 뭐예요? 그냥 증세 치료.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치유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의학적 약물 치료 수술, 어떤 치료를 해봐야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힘! 그렇죠. 아, 뉴 스타트 맞아요. 맞는데, 그 뉴 스타트 안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힘이에요. 에너지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람이 내 마음 속에 품은 뜻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사선을 자꾸 자주 쬐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암 걸리기 쉽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자꾸 하는 그 캐스캔, 예, 이거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방사선의 유전자가 방사선이란 게 이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나 검사를 하다 보면 쬐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 방사선을 쬐는 거는 여러분의 핸드폰입니다. 그 방사선, 그러면, 그게, 방사선이고 뭐 마이크로웨이브고 햇볕이고 간에 다 전자파예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부를 때는 그 전자파 중에 에너지가 더 뭐예요? 훨씬 더 강력할 때 방사선이라고 불려요. 그 방사선도 X광선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센 전자파가 있고 에너지가 약한 전자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전자파는 무슨 전자파냐 하면 가시광선이라는 전자파예요. 가시광선. 그 이 전자파들은 전자파 그러면 뭐예요? 주파수와 이 파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늦고 파장이 널찍하고 주파수 이런 것이 에너지가 좀 떨어진 전자파예요. 이게 에너지가 셀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센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전자파는 이렇게 생긴 에너지가 더 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도 어떻게 부드러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이게 늦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사진을 안 찍지만, 옛날에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카메라에 사진 찍기 전에 뭘 넣어야 돼? 필름을 사서 넣어야 돼. 그렇죠? 그 필름이 비쌌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냥 뭐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필름 필요 없죠. 그때는 이제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현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할 때, 그 필름을 잘못 빼면 어떻게 돼? 빛에 노출돼 버리면 그냥 새까매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필름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름 뺄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빼야 돼? 암실에 가야 돼요. 그 암실은 100% 캄캄한 데가 아니고 무슨 불을 켜놓고 해요? 빨간색 불입니다. 왜 그러냐? 빨간 색깔 가시광선이라는 전자파가 가장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이 필름 인화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그런 보라색 자색이라 그러죠. 보라색으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자색보다 더 높아지면 이제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더 많아. 그거는 더 이상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제일 요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외선 아니에요. 자외선 때문에 뭐 생긴다고요? 막 잡티, 요새는 막 잡티가 잡티가 막 그냥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외선이 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암이 생긴다. 잡티가 생긴다. 잡티가 생긴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부 세포들 몇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무스름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냐면 그 피부 세포들이 멜라닌 색소를 너무 많이 생산했을 거예요. 왜? 자외선이 들어가면 유전자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처럼 그 자외선도 방사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세포가 멜라닌은 그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생산해서 자외선으로부터 유전자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하여 멜라닌을 생산하니까 햇빛을 많이 쬐면 얼굴이 탄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에너지가 적은 약한 광선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간색보다 더 약해지면 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것을 적외선이라고 그래.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적외선. 그 적외선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로는 느낄 수 있게 열입니다. 열.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불 때 놓으면 그 방 안에는 적외선이 가득해요. 근데 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적외선이 가득한 방인데도 캄캄해요. 근데 뭐는 느껴? 뜨끈뜨끈한 그 열은 느끼는 거. 그래서 그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도 이러한 가시광선 같은 비교적 중간치기 이런 정도의 광선이면 딱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쬐는다거나 그러면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 많이 받아도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죠. 그렇죠? 피부가 그 햇볕에 걸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또 겉에 세포들이 죽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센 전자파, 방사선 같은 그런 센 전자파를 셀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신호를 받아서 작동할 때는 그 핸드폰으로부터 눈에 안 보이는 광선이지만은 상당히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다 어느 학자든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이 귀에 밀착해서 이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전자파가 이 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뇌 세포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라 그래요? 한 뼘. 그래서 한 뼘 통화. 그래서 이 핸드폰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한 뼘 정도 멀어도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전자파는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 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유전자들이 좋은 전자파, 가시광선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전자파가 오면 여러분 유전자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이게 뭐가 같으냐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한데 소리가 너무 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 시끄러워 그렇게 되잖아.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에너지가 너무 강해도 안 됩니다. 너무 약하면 잘 안 들려서 이제 문제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야만 우리 몸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이 전기의 흐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상을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네? 염색체죠. 염색체 몇 개 있다? 23개 있다. 그렇죠? 염색체는 뭐 덩어리다? 네, 유전자 덩어리다. 실뭉치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세포 안으로,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염색체들이 23개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올까요? 실이 나오겠죠, 실. 실이 뭐라고? 유전자. 네. 보세요. 네. 저는 지우가 강의 듣고 있으면, 이 강의가 안 지겨운 모양이에요. 넌 따랑따랑 해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예. 네. 좀 어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 실이 나오겠죠. 실은 유전자입니다. 아, 실 나왔죠. 그렇죠. 네, 실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형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요 동글동글한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스톤이 있는 곳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대요.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예, 스위치가 있대. 야. 그러면 스위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켜든지 꺼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유전자가 이렇게 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전자가 다 켜져 있다는. 그러면 이 켜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쫙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여러분 세포 속에서 항상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어지면 뭐예요? 끄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만 선택하면 돼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노래 부를 것이냐, 짜증낼 것이냐. 선택하게 돼. 요즘 엄마가 짜증, 어때? 응? 짜증 훨씬 덜 냈지? 대답을 안 하지. 엄마 머리 잘랐네? 응?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유전자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유전자가 꺼져야 되는데, 스위치를 뭔가가 와서 꺼야 돼요. 스위치는 어디 붙어 있다고? 요런, 요, 요 히스톤이 있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스위치를 켜고 끌려면 뭔가가 와서 눌러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뭐가 와서 이 지금 켜진 유전자를 끌까요? 뭔가가 와서 스위치를 눌러줘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여기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예. 자, 보세요. 뭐가 날라와요? 여긴 벌써 붙었네.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 조그만 노란색 물질들이 쫙 오더니 스위치에 붙어요. 자, 보세요. 어디 스위치 탁 올라 붙죠? 올라 붙으니까 어떻게 돼? 탁 꺼져요, 전자가. 차.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의사도 못해요. 이걸 누가 할까요? 이 노란색 물질을 그 스위치로 이동은 누가 시킬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보내서 이 유전자가 꺼져야 되면 꼭 끄고 또다시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또다시 켜야 되겠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또다시 생산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또 이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붙으면 꺼져요. 꺼졌다가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똑 떨어져 나가요. 그럼 유전자가 쫙 켜져. 이건 누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조절하면서 내가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스스로 죽이거나 뭐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비로운 힘이 이 노란색 물질을 이동도 시키고, 예, 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란색 물질을 이동을 시켜서 특정한 유전자, 켜져 있는 유전자를 끌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뭐예요? 그 유전자 위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위치를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 네, 우리 세포를 만드시고,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를 만들어서 입력시켜 놓은 그 창조주밖에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노란색 물질을 어디다 보내서 어느 유전자를 끄고, 또
그 노란색 물질을 떼가지고 어느 유전자를 어느 순간에 다시 켜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여러분의 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세포 안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데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기 전에는 유전자 꺼져 있어요. 탁 먹으면, 먹기 시작하면은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탁 떼요. 그러면 소화물질이 자동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거 다 신경 써야 된다면 살만 날까 안 날까? 자, 밥 먹으면서 이러다 못 살아요. 먹는 거 신경 써야지, 소화시키는 거 신경 써야지, 유전자 걱정해야지. 우리 유전자가 뭔 줄도 뭐예요? 모르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힘, 그 사랑으로 우리 그 에너지를 우리 유전자에 보내, 세포에 보내가지고 촤악 이 노란색 물질도 조정하고, 예, 네, 그래서 붙였다가 뗐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개똥 쑥을 먹고 무슨 상황버섯을 먹고 뭐 그래서 건강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힘, 그 사랑의 힘. 뭐로?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치셔야지. 아, 놀란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또 생겼어.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다 꺼버렸는데 암세포가 또 생겼어. 그러면 암세포가 또 생기면 여러분은 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우린 바보야. 네. 인간이라는 이 놀라운 기계를 다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하고, 저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그렇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뭐 암세포 계속 생겨서 다 뭐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 생기는데, 그럼 뭐 모든 사람 뭐 다 죽어버리고 없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살아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사랑이라는 힘을 가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길래 우리 몸, 우리 세포 속의 유전자 또는 노란색 물질들을 이렇게 자유, 뭐예요? 자재로 이동시키고 붙였다가 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학을, 유전자 의학을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봐도 하나님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이거 다 해주는 것,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이제 또 암세포 또 생겼어. 그렇게 되면 아, 암세포 생겼구나. 이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야 되었구나. 이렇게. 그러면 다시 켜지려면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야 돼. 여러분이 뗄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청량리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암세포 또 생겼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아자 유전자 켜져야 돼. 뭐 보세요. 노란색 물질 떨어져 나가니까 딱 암세포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자. 그래가지고 다시 암세포 다 죽고 나면 다시 노란색 물질이 또 와서 또 붙어가지고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이렇게 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누구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여러분. 자, 그러니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어요.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심장도 왜 뛰어요?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싹 없어지면 심장 안 뛰어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 다 여기다가 막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모니터.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 뭐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뛰고 있는 한 그 환자는 혼수 상태 있을지라도 살아 있는 거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전기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전기가 있어야 전자파가 있고 전자파가 있어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올까? 여러분 뭐 여러분 몸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없어지면 저는 케이블 꽂아가지고 충전시키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우리 몸에 왜 전기가 흐를까요?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먹는 뭐, 뭐라는 영양소?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은 다 식물성입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왜 탄수화물 안에는 전기가 있게? 식물은 무엇을 받습니까? 햇빛을 받아요. 그게 전자파예요, 햇빛이. 빨주노 초파남보. 네. 그래서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잎사귀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이란 게 뭐냐 하면은, 자, 잎사귀는, 식물의 잎사귀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숨을 내쉬어 밖으로 내버리는 탄산가스를 나무 잎사귀들이 그걸 쫙 받아요. 받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얘들은 이 탄산가스를 분리시켜가지고, 이 O2, 산소를 어떻게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설악동은 산소통입니다. 네. 와, 숲이 많잖아. 그래서 사람은 숲이 많은데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숲에서는 산소를 계속 뿜어줍니다. 그러면서 탄산가스를 자꾸 제거해줘. 우리가 내놓은 탄산가스, 나쁜 공기 탄산가스. 자, 그러면 산소는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고, 이거는 뭐예요? C는 탄소. 탄소는 식물 안에 남습니다. 남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이거는 이제, 이것은 나무 잎사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뿌리가 있어, 뿌리, 나무. 뿌리에서는 뭐를 빨아 올려요? 물. 뿌리에서는 물을 빨아. 이 물은 뭐예요? H2O. 자, 그래서 탄소와 물을 합친 것을 뭐라 불러요? 탄수. 수는 물이죠. 그래서 탄소와 물을 화합시킨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박수!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탄소와 물을 붙여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뭐라 불러요? 예? 광합성 작용이라고 불러요. 광합성이란 말 뭐냐? 광은 뭐예요? 햇빛. 햇빛이 와서 탄소와 물을 합해 먹는 거. 그것이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은 뭐하고 뭐하고 합한 거라고? 탄소하고 물하고 합한 거라고.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나무가 뿜어내는, 뭐예요? 산소를 우리 사람은 들이마셔. 산소를 마셔요. 산소를 사람은 마시고, 이 마신 산소를 가지고 탄수화물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햇빛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이 와서 탄소하고 물하고 합혀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숨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라. 그러면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예? 탄소와 물이 분리가 돼. 분리가 되면서 뭐가 나오게? 요거 햇빛에서 온 요거 뭐예요? 요거 전자파. 요것이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가 된다. 그래서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거를 뭐예요? 탄수화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현미밥 한알 한알이 거기 다 배터리야. 그걸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분해시킨다. 분해시키면 탄수화물로서 이 연결해 주던 요거 뭐예요? 전자파,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탄소는 다시 뭐하고 붙어요? 우리 사람이 흡수한 그렇죠? 산소하고 붙어 가지고 다시 뭘 만들어?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숨을 쉬어서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 나무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또 받아들여.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희한하게 해놨죠, 하나님이. 예. 끝내주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고 전기를 얻어. 그래서 물하,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소는 이렇게 빠져나오고 물은 물대로 분리돼버려. 그리고 전기는 전기대로 우리 몸에 남고.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물은 또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또 물 마시고 네. 이래 가지고 신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줄 알겠죠? 자. 전류가 흘러야 살 수 있습니다. 사는데 이 전류에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주파수와 이렇게 파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흘러야 우리 몸에 제일 우리 유전자가 제일 좋아한다 이런 부드러운 파동입니다. 부드러운 파동. 이 부드러운 파동을 알파파라고 그래요. 알파. 알파파.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알파파는 여러분이 이런 재미있는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지금 여러분의 뇌파를 탁 측정해 보면 알파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면 온갖 잡생각다. 그럴 때는 그 알파파가 아니야. 알파파가 아니고 이름파가 돼요. 이름파를 베타파라고 그래. 베타파. 베타파.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 잡념파라고 불러.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약을 막 올렸어. 그래서 이제 뭐가 열려? 뚜껑이 열려. 뚜껑이 열려가지고, 할 때는, 무슨 파가 나오냐 하면, 이런 파가 나옵니다.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이 감마파가 흐르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20층에서 막,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이성을 잃은 응? 판단력이 마비가 된다.
아,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이제 파가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장구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회복, 질병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파는 무슨 파일까? 알파파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가 알파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파파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재미있는 강의를 듣고, 아, 이게 그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아 알고, 이야,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네. 나도 앞으로 계속 알파파를 유지해야지. 네. 잡념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알파파를 만들냐면, 결국은 진선미입니다. 크,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 여러분 뇌파가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그 힘이 들어오면, 베타파라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파파로 변해버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부부가 티칵태칵 티칵태칵 하다가 그때는 베타파죠, 그렇죠? 그러다가 드디어 관광지에 도착했어. 그래서 내려가서 마누라, 어머 여보 저거 좀 봐, 우와 저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그 베타파가 뭐예요? 후딱 알파파.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여러분의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 버린다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나에게 너무너무 선을 베푸시는구나. 너무너무 뭐예요? 선을 베푸니 마음이 어때요? 감사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일이 참 많구나. 내가 그냥,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 있게 되었다는 것도 참 누구 노력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유전자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맨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전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포기는 안 합니다, 절대. 그러나 하나님이 좀, 머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 선, 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그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유전자가 글자라고, 글자네? 글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글자, 그건 글자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굉장한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글자를 만들어야 돼. 예. 네. 야, 그렇다면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확실하네.
아, 그 창조주는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했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내 유전자를 참 운영해주고 계시네.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참,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연히 감사할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 돼. 참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참 감사할 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뇌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베타파. 요게 알파파. 아시겠어요? 자, 그래요. 자, 이런 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찍어보고, 자, 뇌 건강 상태는 뭐를 찍어보고 알 수 있어요? 뇌파를 찍어봐. 뇌파를 찍어보고, 아,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또는 뭐요? 아, 지난주보다 나빠진 거거든요. 심장의 건강 상태는 뭘 보고 알아요? 심전도를 찍어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뭐가 결정을 해요?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냐. 저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다르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로 결정지어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 알파파가 흐르냐 베타파가 흐르냐는 뭐가 결정을 해줘요? 아, 배웠잖아요. 응.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응. 진선미냐, 진선미 반대냐? 그거예요. 응.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게 정말일까? 의심하고. 예, 네. 그러면 베타파가 돼버려. 응.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고, 캬, 그렇구나. 그 옳은 얘기다. 나는 믿는다. 예, 네. 그래서 공감한다. 이럴 때는 그게 알파파가 돼. 네. 그러니까, 뇌파가 변한다.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변하게 한다. 는 것은 우리 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예요. 이 생체 전자파도 전자파야. 이 전자파의 이 주파수나 이 파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변화시켜. 더 약한 에너지, 더 강한 에너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강한 에너지라야 돼. 약하면 변화 못 시키지.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체 전자파,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힘입니까? 진선미. 그렇죠? 아, 아름답구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고 그 아름다움, 이게 너무나 아름답구나를 내가 아는 순간,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내 몸을 흐르는 전자파, 그것도 힘, 에너지예요. 저 전자파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다 물리적 에너지. 이 물리적 에너지는 진선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그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선적 에너지라고 불러야 돼. 그건 마음적 에너지. 그렇죠? 뜻적 에너지. 조금 마음적 에너지, 예, 또는 정신적 에너지. 그래서 이 정신력이라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야, 이 강의를 들어보니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받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신적 에너지라는 말하고 영적 에너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자가 들어갈 때는 그 신자가 나타나면 그게 동시에 무슨 글자가 같이 나타납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산신령님 그러잖아요. 신은 무슨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요. 신은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더 강한 영적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교회에서는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 신적이다. 신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신적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무선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예, 네, 영적이다. 영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 영적.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그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야.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선적 에너지다. 신적인 에너지. 네. 그 영적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은 알파파,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알파파,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치유 에너지. 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그게 자연 치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치유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 해야 된다? 진선미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뭐요? 너무나 아름답다. 진선미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에너지를 충분히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의 존재, 그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런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지금 꽉 차 있고, 네.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뭐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 나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변하고 그 알파파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치유를 우리가 뭐예요? 자연치유라고 부릅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시는 치유라 이 말이에요. 네. 그 자연 안에 뭐예요? 진선미가 있으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 사랑 속에 있는 힘을 우리는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연치유력을 받으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즉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알파파가 우리 몸을 흐를 때 우리의 유전자는 회복되게 된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서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보세요. 지금 방방방방 방문 유전자 얼마나 잘 켜진지.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 혹시 그든 지유한테 물어보세요. 설명 잘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스타트는 이렇게 아주 과학적입니다. 제가 그냥 구라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잘 보시려면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예, 그 힘. 그 신적 힘, 영적 힘, 또는 뭐예요? 신령한 힘. 이거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자연치유력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준다. 알파파로 만들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예, 뉴 스타트로 여러분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치유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알파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